오늘은 28페이지 맞습니까? 부처님이란 생각도 대열반경에 온 열반경을 우리 진공묘위에서 진공을 열반이라 그런 거예요. 진공을 열반이라 그런 거예요. 대열반경은 진짜 진공이다 이런 뜻이었죠. 열반을 강조해준 말을 대자를 썼는데 사실 안 써도 돼요. 그냥 열반경에 운 해도 되는데 대자가 들어간 것은 열반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면 대열반경 그러면 그경 이름만 봐도 아 이건 진공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쌍처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아마 글이 전개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럼 우리가 열반경은 불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불성도 진공에 입각해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야김문설 대열반. 만약 사람들이 대열반에 대하여 설하는 걸 들으면서, 대열반에 대하여 설하는 걸 들으면서, 일자 일고, 한 글자 한 구절이라도 부작자상 부작부상이야. 한 글자 한 구절에도 부작자상 부작부상 그 글자가 갖고 있는 개념, 아, 그 구절이 갖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시비분별을 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글자상도 내지 않고 구절상도 내지 않는다. 이것은 글자나 구절에 내어 가지고 자기 생각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자 일구의 부작자상 부작부상. 한 글자 한 구절에도 자기 생각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집착할 일이 없죠. 집착하지 않고 또 부작문상, 부작불상,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도 내지 아니하고 또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부처님 상도 내지 아니하고 또 부작설사, 설사 부처님 법을 설했다 이런 생각도 내지 않는데 여시의자 이와 같은 이치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상상이라고 한다. 무상. 그 무상의 모습이다, 이거에 보면. 여기에 무상이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무상이라고 하는 말에. 무상이기에 부작자상, 부작부상, 부작문상, 부작설상, 부작불상을 안 내는 거예요, 보면. 그럼 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모양도 없는 거라고 나왔잖아요. 그냥 무상은 어떤 모양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모양도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들여다볼 경계, 마주할 경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경계가 일체 없는 거예요, 보면. 네? 마주할 경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명이 떨어진 진공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일체 생각에 끊어진 그 자리의 모습을 무상, 그런 모습을 무상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한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겠어요? 한 가지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 무상상을 일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상 보면은 그 모습은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겠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사. 그 불변사는 여여하다기 때문에 그 여여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이 타파돼가지고 일체 중생의 십이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를 부처님의 마음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 무상, 불변상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서관, 이걸 풀이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군 즉, 문자, 무상. 만약 문자에서, 즉, 문자예요. 문자에서 그 무상. 그 무상을 말한다면 상견이고, 야군 이 문자, 문자를 떠나서 무상을 말한다면 이것은 당견이다. 근데 상견, 당견은 이렇게 그냥 구분하죠. 상견, 그러면은 뭔가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하는데 집착하는 게 상견이에요.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데 집착을 하게 되면 있다라고 하는 대상 경계가 있고, 그저 집착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보면은. 그래서 상견에 집착한다 이 소리는 주객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십이분별한 놈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은. 또 단견에 집착한다 이건 없다라고 하는 거에 집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견상도 역시 십이분별한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상견, 단견이 있을 때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이걸 상견이라고 그러고 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없는 그 자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 이걸 단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비 분별이 끊어진 사람은 당견에도 떨어지지 않고 상견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보면은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문자무상, 문자 자체에서 무상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상견이요. 문자를 떠나서 무상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당견이다. 약 집유유산상, 만약 어떠한 모습이 있다는 상에 집착한다면 유상이야, 유상상이에요. 만약 어떠한 모습이 있다는 유상, 그 상에 집착한다면, 뭐가 있다고 하는데 집착을 하니까 역시 이것 또한 상견이고, 어떠한 모습도 없는 상에 집착한다면 약집 무상상이야. 무상상에 또 집착을 한다. 아까 무상상을 이야기해놓고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 무상상에 또 집착을 한다면 이것 또한 당견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단망정. 다만 망정. 이 정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 중생의 아르마리로 번역을 참 많이 합니다. 중생의 그 정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망정 이 말은 중생의 정식이 사라졌다. 중생의 아르마리가 사라졌다. 중생의 십이분별이 사라졌다. 중생의 십이분별 아르마리 정식이 사라졌다. 이 소리는 무명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십이연기법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십이연기법. 우리가 십이연기법을 보면은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취, 유, 생노사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생노사의 생로병사가 중생계예요. 중생계. 그래서 이 중생계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 근본을 따지게 되면은 십이연기법을 가지고 봤을 때 무명에서 오는 거예요. 무명. 그래서 무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무명이 커져가지고 식 아르마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아르마리가 이 아르마리가 이제 바깥 경계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어떤 그 물질 속에 쑥 들어갔을 때 사람 몸으로 들어갔을 때 그걸 명색이라 그래 보면 허공에 떠드는 그 마음이 그 아르마리 식이 인간으로 태어날 그런 종자가 풍부해가지고 인간의 몸에 쑥 들어갔을 때 우리를 애뱉다 그러죠. 애뱉다 보면은. 그럼 애를 뱉다 그랬을 때 명색에서 명, 그 명자가 애뱉다. 개념을 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애뱉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뱃속에 없던 게 뭐야, 그 구주파 같은 걸로, 구주파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럽니까? 구주파입니까? 그 여자들 그 조사할 때 쓰는 거? 아, 초음파. 초음파를 하게 되면 어떤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 덩어리가 물질이에요, 물질 보면은. 응? 그래가지고 이 물질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려면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되니까 그 모습을 갖추는 게 육입이고. 그 모습을 갖추게 되니까 육입 육근이 성립이 되니까 바깥 경계하고 접촉하는 게 촉이에요, 보면은. 바깥에 접촉을 하니까 이제 받아들인 경계가 있으니까 그게 수고. 받아들 때 싫은 건 내치고 좋은 것만 끌어들이는 게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걸 끌어들여서 내 거다 취해가지고 갖고 있는 게 취유자네요.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이제 생이고 그게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 과정을 거친 그 과정이 이제 중생의 살림살이인데 맨 마지막에 노사 늙어서 죽잖아요. 보면은. 늙어서 죽을 때 이 물질 덩어리, 이 몸뚱아리는 떨어져가지고 지수사뿐 사대로 흩어지지만은 그 마음이 남아서 이제 허공에 떠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허공에 떠드는 걸 우리는 영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중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중류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냥, 그, 우리 또, 뭐야, 그, 그냥 그 유식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그가 지은 업에 따라서 또 이제 육도 유래를 하게 되는데 다시 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명의상 육입촉수 그 짐승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귀신도 해당이 되고 이제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시계에서 생로병사까지 뱅뱅 돌아가는 게 이제 육도 윤회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거기 이제 떨어지지 않냐고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행 그리고 이제 무명을 타파하는 자리에 이제 가까이 갈 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십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십지보살. 우리가 그 법술 이제 따질 때에는 보면은. 근데 이 십지보살도 아직 무명이 타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봤을 때는 중생이에요. 불보살이에요. 부처님 볼 때는 아주 중생이에요. 중생 보면은. 중생이에요. 보면은. 중생이기 때문에, 무명이 타파하기 이전까지는
뭐 중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근데 망정에서 중생의 아르마리가 사라진다. 이 소리는 중생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리고, 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리고, 식이 없어지고 중생계가 없어졌다. 이 소리는 무명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무명이 없어졌을 때는 그 무명이 타파되면서 중생으로 십자가는 내가 사라지고, 무명이 사라지면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나 자체가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나 자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고 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환히 사라지니까 원래 나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걸 이제 우리는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안역따라 삼맥삼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쓰고 살면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마음은 모든 중생을 안고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완전하기 때문에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 종경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 자리의 그 다양한 표현을 선사들이 자기 인연에 맞춰 가지고 법을 설하고 이야기를 해놨던 그런 걸 모아 가지고 모아놓은 게 종경록에 보면. 그래서 그걸 잘 알면은. 그렇게 이제 종경록이 이제 어렵지가 않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글을 볼 때에는 이 글 자체가 중생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부처님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영역에서 하느냐는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조사의 그 말씀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항상 그 근본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진공, 진심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직 그 자리를 못 가고 무명을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상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이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법문을 해준 게 그게 84,000 법문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런 구도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어가지고 쭉 봐나갈 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착착착착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게 굉장히 쉬워지고 이런 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이 소리가 저 소리가 저 소리가 이 소리가 돼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음 망자, 중생의 아르마리가 사라지면 증리단상 사구백비 일체제견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문자에 집착해서 아니면 문자를 무시하고 단견을 가지고 상견을 가지고 이 사구백비라고 하면 사구 그러면은 뭘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있다, 그러면 아니야, 없는 거야. 아니야. 없는 것도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유, 뭐, 비유, 비무 해가지고, 또 비유, 비무 가가지고, 비비유, 비비부 해가지고, 또 그게 벌어지는 게 백비예요, 보면은. 사악구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설명을 다 하는 게 사구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보면. 백비라고 하는 건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 그래서 이 종경록을 보다 보게 되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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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런 그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백비 논리예요. 뭐든지 부정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정의 논리라. 그래서 이 공은 부정의 논리예요, 공은 부정의 논리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법을 제로로 만들어요, 제로. 마음법을 제로로 만들려면 마음법 자체를 전부 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가르칠 때 참 조심할 게 뭐냐면은, 없다, 없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습이 돼가지고 그 근본 뜻을 알지 못하면은 부정적으로 성향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굳어질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금강경을 잘못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되게 야박해져. 굉장히 야박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야가져요. 야가져 보면. 그래서 금강경 뜻을 모르고 금강경을 술술술술 외워가지고 무라고 하는 말, 공이라고 하는 말, 비라고 하는 말에 익어져 있게 되면은 모든 걸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경 가르칠 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저희 무비 스님하고 이따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비 스님 하시는 말씀에 당신들이 절에 들어와서 그 행각을 할 때
그 옛날 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탁자 밑에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은 법화경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법화경. 근데 법화경을 내가 강주 쪽에서 이렇게 법회를 한 1년을 딱 해보니까 처음에 한 20대 명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하고 나서 한 150명으로 입으로 나더라고, 사람들 자체가. 근데 그 법화경의 내용이 뭐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냥 부처님을 찬탄하고 찬탄하다 보면은 거기에 몰입이 되고, 몰입이 되다 보면은 부처님의 어떤 공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법화경 같은 걸 옛날에 강조를 해가지고 많이 독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덕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덕스러워지는 경향 자체가. 근데 금강경을 이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사람을 좀 야박하고 매몰차게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금강경의 진짜 뜻을 알면은 금강경 그 공성에서 대자대비가 넘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강조 안할 수가 없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을 가르칠 때, 글자보다는 글자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만 중생의 아르마니가 사라질 것 같으면 그 자의 정리단상 사구백패 일체적인 온갖 견해들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이 분별이 없는 마음자리에서 탁 법을 보게 되면은 그 법의 근본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 법이 무슨 인연으로 일어났는지 그걸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게 기지자연이야, 보면. 그러니까 당, 현입, 존경지시, 현, 지금 총경에 들어간 이 자리에 당은 입종경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입종경이야. 종경이 뭐예요? 종경? 종경이 부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 자리를 우리는 종지라고 그러고 으뜸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 자리는 아주 깨끗해. 그래서 깨끗한 거울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종경은요 사실 무상의 다른 말이에요. 무상의 다른 말. 응? 중생의 십이 분별이 다 사라진 어떤 모습도 없는 자리를 그 무상이라 그랬는데 그 무상 그 자리는 부처님의 마음 자리고 티끌 번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맑고 깨끗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멋있게 표현할 때 종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보면. 그러니까 종경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무상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진공 그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하 문헌 식지지 능전수로와 어찌 문자나 말이나 아르바리라 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혜 깜냥으로서 능전수로와 그 종경의 그 자리를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글을 보다 보게 되면 또 능전하고 소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능전 소전 표현이 마차 많이 나와요. 또이 능전 소전 대신에 차전 표전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강원에서 경이나 그 오륵 보실 때그 도소에 차전 표전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차전 표전 막을 차자 이전 자세요 보면은 그다음에 표는 뭐야 드러낼 표자 드러낼 표자. 그다음에 전자는 이전자를 써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표전이 능전이에요, 능전. 능전과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다음에 차전은 소전으로 보시면 돼요. 소전으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제 글을 봐나가다 보면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전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말 원자에다가 완전한 전자잖아요, 보면은. 가능한 한 말로서 완전한 이치를 드러내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게이 전자예요. 이게 전자예요, 보면. 그래서 능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로, 논리로 촥 서술해가지고, 자, 부처님 법은 이런 거야. 이게 탁 던져주고 싶은 게 능전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소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딱 통해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전달하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법이 드러나야 될거 아니에요. 부처님 법이. 그 부처님 법이 드러나는 자리가 소전이에요. 소전. 그 자리가 소전이에요. 보면.
그래서 능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법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소라고 하는 건 설명을 해서 그 부처님 법이 드러나는 자리를 이야기해요. 이 표전이라고 하는 것은 능렬하고 똑같아요. 자꾸 부처님 법을 이야기해서 부처님 법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진짜 부처님 법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생의 12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고 하는 건 중생의 12분별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다 차단. 다 차단해가지고 부처님 법이 드러나는 자리에, 진공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아, 우리는 그 차전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전자라고 하는 건 무언가 세밀하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설명하는 그 주체는 능전이 되겠고, 드러나는 그 자리는 이제 소전이 되겠죠, 보면은. 또 표전 차전할 때 표전이라고 하는 건, 에? 드러내가지고 부처님 법이 이거야, 이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면. 이건 긍정의 논리라, 긍정의 논리. 근데 차전은 중생의 12부배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보면은. 망정을 하는 거예요, 망정. 망녀, 중생의 정신이 아르마니가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자리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 문은 식지지, 능 전수라. 문은 식지, 문자나 말이나 식, 아르마리나 또 성문영과 보살의 그 지혜로서 능 전수라. 능이 그 부처님의 그 법을 탁 드러낼 수가 어찌 있겠느냐, 이거예요, 보면은. 하는 게 어찌 드러낼 수가 있겠냐.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참선할 때 막 망상하라. 오로지 이목구 하라. 오로지 화두를 챙겨라. 이런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화두를 챙겨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망정이 돼야, 화두에 몰입이 되는 것이고, 화두에 몰입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차전이 되는 거예요, 차전 보면.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12분별을 떨구어 주기 위한 그 수단이에요. 방편이에요, 보면. 근데 화두가 법이 돼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화두가 무슨 법이냐, 부처님이랑 집착을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공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끊는 거 방편인 줄 알고 화두 참고할 때 자기 마음속에서 12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자기는 화두 공부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화두를 3년을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3년 30년을 한들 화두하면서 12분별이 일어나면은 응? 화두 이전에 그 마음자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당연히 공부가 될 수가 없지. 며칠 전에 어떤 수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기본선에 1년에 한 번씩 그 강의를 가요. 이번에도 이제 그 해제하고 나서 10월 중순경에 그 백담사를 이제 또 들어가서 전하는데 내가 2002년도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2002년도.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 기본 선원생들 한 10년 차들 이제 전부 한 번씩 배운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전화가 이제 와 가지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요 보면은. 쭉 물어. 묻는데 사실은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요 내용 요 한 마디만 제대로 딱 자기 마음속에 심어있어도 이제 그런 질문 안 하거든. 자꾸 깨달음을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스님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스님이 알 수 있겠어요? 응? 그 자리는 12분별이 떨어져야 아는 자리인데 지금 스님은 12분별로 묶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고. 그래도 공부하는 수장 그 말을 대번에 알아듣더라고 보면은. 자, 그러므로 선덕이 말하기를 약 몇 경 요성, 만약 경을 보아서, 요성, 자기의 본래 성품을 요, 한다면, 요성의 성품을 깨달아는 거예요, 보면. 깨뚫어하는 거예요, 보면.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서, 그러니 경전을 봐가지고 요성, 자기 성품을 안다면, 진여 무가차, 진여 무가차. 들을, 진여라고 해가지고 들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경을 알아 자기 성품을 알게 되면은
12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12분별 자체가. 그러니까 주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주객이 사라진다 이야기 많이 듣죠? 주객이 사라진다 이 소리는 아상을 부린 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남아있는 건 중생이고 주객이 사라지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명을 타파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주객이 사라졌다면 거기에 12분별을 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여라고 해가지고 어떤 대상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진여 무가청이야. 진여라고 해서 가처 들을만한 것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살불살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살불살조. 그 살불살조 이야기했을 때 뭐 부처가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조사가 조사를 죽이라 그러죠.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는 본분상에서는 어떤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을 안 한다 그러면 그 경계에 내 마음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경계가 나한테도 오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조사 스님이 나타났다고 얼씨구 좋아 춤을 추게 되면은 부처님하고 조사한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이 하도 챙기는 사람이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지금 12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12분별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부가 아니 되는 거지.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는 그 분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경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할 게 아니래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 설사 부처님이 오시고 조사스님이 날 일러주러 왔다 할지라도 공부하는 분상에서 이게 마군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인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쓰는 것이지 진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을 죽이라고 쓰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 것도 잘 알고 가르쳐야 돼요, 보면. 그러니까 진여 무가창이야. 진여라고 해서 무가창이야. 들을 만한 것이 없어요, 보면. 만약 법을 찾는다면, 그 법이라고 이제 부처님 법이겠죠. 일법이죠, 일법. 우리는 그 무상은 어떤 모양도 없다 그래서 보면, 그 무상, 종교, 진실 그 자리를 우리는 법이라고 표현해. 그 부처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 부처님의 한 가지 법으로 드러났을 때 그게 일법이에요, 그게 일법. 근데 그 한 가지 법에서 천 가지, 만 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그걸 일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일법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과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지만은 사실 이게 일법입니다 해가지고 드러내서 보여줄 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약 몇 권, 만약 법을 찾는다면 계족산과 문가섭하라. 저 계족산에 가가지고, 계족산간 저 계족산 중에 들어가가지고 무가 가섭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전설이 있어요. 가섭이 부처님한테 가사와 바로를 전해 받아가지고 그 법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대. 그래가 계족산에 가서 가섭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중국에 여러분들 그 중국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중국에 저기 어디입니까? 그 무협제 잘 나오는 동네 있잖아요. 자, 대리국. 그 대리국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주변에 계족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갔다 오셨어요? 계족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그, 십몇 년도 더 됐네. 16년 전에 그 북경대학 교수가 그 원력을 발해서 중국 선사에 대한 책을 하나 쓰려고 마음을 내요. 마음을 내는데 그 당시 5천불이에요. 5천불 보면요. 5천불이 없어가지고 출판 비용이 5천불이 없어서 책을 못 낸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내가 이제 그 소리를 전해 듣고 북경대학에서 그 중국 선사 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불사인데 이건 누구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내가 어렵지만 그 5천불을 못 와가지고 갖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왕이면 한국 스님들하고 합작을 해서 책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자료는 당신들이 다 준비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종 사찰 순례단을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한 보름간 그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갔다 오면서 이 개족 산에 이제 그 절도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거기를 그 다녀온 그 기억이 있는데 가서 별거 없어요. 그리고 다 허물어가는 사찰 조그만 그 동굴 같은 것도 아닌데 거기가 이제 가섭이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만. 근데 이게 하여튼 전설상의 이야기인데 그 전설은 가사의발을 전하는 거예요, 보면. 가사의발을 전해 받는다라고 하는 건 법을 전해 받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대사지 제차산이다. 가섭대사가, 가섭비유가 제의 옷을 가지고, 이 옷은 가사겠죠. 가사를 가지고 제차산. 이산 중에 있지만은 무정불령 구모갑이야. 정. 이 정은 정식. 정식은 중생이에요, 보면은. 어떠한 중생도 무불령이야. 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뭐냐, 구모갑이야. 이 모갑은 가사를 달리 표현한 거예요, 보면은. 어떤 중생도, 가사를, 찾아 읽고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말은 뭐냐, 법이라고 하는 건 처처에 있다. 그 법만 알면은 가사 바로를, 바로 쓰는 사람이 이제, 따로 가섭한테 가가지고 구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섭 바로서 어떤 법을 전하려고 가섭이 개적산에 있다고 하나 대사지의 제차산 하란 말이야. 어떠한 중생도 정정 이 법을 온전하게 쓰고 있지 않는 사람 없다. 무정 불령 구모갑이야. 이 모갑 이 가사를 찾아서 쓰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요말 이해가세요? 이거 말 이해가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보면. 제가 이 종경록 처음에 작업을 그냥 읽을 때는 알겠어요. 그냥 읽을 때는 알겠는데 이걸 글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거 작업할 때 고민했던 구절들을 이게 눈에 보면 딱 알아요. 아, 이때 내가 되게 고생을 했었지. 이제 그런 내용을 알아요, 보면. 그래서 요 내용도 그때 내가 조금 그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들 가운데 그 하나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은, 여건이 이러하다면은, 기가은 견문각지지심. 장문자 구이지어요. 견문각지지심. 견문각지하는 그 마음으로. 그 견문각지하는 마음을 가운이야, 운. 활용하여서. 견문각지의 그 마음을 운반하여서, 활용하여서, 장문자 구이지어야. 문자 구이, 문자의 어떤 이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아르마리를 짓겠느냐. 기가운, 어찌 견문각지, 지심을 가운 움직여가지고 문자구에 그 아르마리를 지을 수 있겠느냐. 뜻 들어오는가 모르겠어요. 경문각지 지심은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경문각지 지심은 경문각지 그거 빼가지고 마음심자만 그냥 써요. 기가 운심. 어찌 마음을 움직여서. 장문자구에 지. 그러면 문자 구이, 지, 이거 빼요. 그 문자 구이에 그 아르마리를 내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자케야. 그 가운심, 마음을 움직여서 자케, 아르마리를, 가가, 낼 수가 있겠느냐. 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보면. 이게 쉬운 구절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일법 무상 존경 그 자리는 중생의 마음이 있는 자리에 없는 자리에요. 중생의 마음이 없는 자리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런 마음을 딱 아는 그 순간, 이런 마음을 아는 그 순간, 아는 사람이 성불하면서 이 세상 전체가 부처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세상이 된 입장에서 이 중생계를 보면 이 중생계가 부처님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부처님 세상이죠, 보면. 그러면 부처님의 눈으로 모든 중생들을 보면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을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모든 중생이 알게 모르게 부처님을 쓰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내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시비 분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심, 제가 운심 작게 어찌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아르바를 지켰느냐? 촥 알면 그냥 다 알아지는 것인데 여기에 뭐 마음을 일으킬 뭐가 있겠어? 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양명종 달성지자. 명종이나 달성이 같은 말이에요. 이 종지를 밝히는 거죠. 종지를 밝힌다.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그 부처님의 마음이 진성이야. 진짜 성품이야 보면은. 그 진짜 성품에 통달하는 것 그게 달성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명종이나 달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종지를 부처님의 성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양명종 달성지자. 만약 종지를 밝히고 명종하고 자성에 통달한 자라면 달성지자라면 종지를 밝히고 자성에 통달한 자라면 수강피심 비록 광범위하게 피심이야 경전 속의 문장을 살피더라도 피는 해치는 거예요. 심은 찾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보면 수강피심. 비록 광범위하게 피심이야 8만 대장을 여러 번 본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 번도 알지라도 상 여러 번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불견 일자지상 한 글자도 아 이게 이러이러한 것이야 이런 시비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불견 일자지상. 오히려 한 글자의 모습도 보지 않으니. 한 글자도 보지 않는다, 이 글자를 보지 않는다, 그 소리가 아니라, 글자가 갖고 있는 개념,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자가 갖고 있는 개념은 뭔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속뜻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글자에 매이지 않고 부처님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의 그 모습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글자 안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글자에 매이지 않고 부처님의 그 근본 뜻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불견 일자지상. 그 뜻을 알고 글자 개념을 끄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부자가 언제 지혜야. 에? 자, 원전이라고 하는 말인지 아시죠? 말을 가지고 전, 이치로 설명으로 그 끝까지 설명해가지고 어떤 아르바이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원전지혜를 종부야 끝내 짓지 않는다. 척 펼쳐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들이, 나는 경을 배우지 않아서 경을 모른다. 이 말하면 그 수자예요? 아니에요? 수자 아니에요? 수자네. 이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님들 만나면 수자들한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수자들이 공부를 해서 자기의 마음자리를 봤으면 마음자리를 본 것만큼 부처님 법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써요, 보면. 근데 난 참선만 하기 때문에 경전은 몰라. 나 참선 안 했다 소리가 똑같습니다. 또 경전을 보시면서 네? 경전을 보시면서 난 참선을 안 해봐서 참선해서 몰라 이것도 경전을 사실 제대로 못본 거예요 보면 우리가 강경이라고 하는 말은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보는 게 그게 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경을 한편쭉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 마음 한 편을 쭉 넘기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시작으로 쭉 넘겼다 이 소리에 선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똑같거든. 율사가 나는 경을 볼줄 모르고 참선을 할줄 모르고 오로지 부처님 법만 지켜 그럼 이거 진짜 율사 아니에요? 진짜 율사는 부처님 마음이 생활 속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 드러나야 되는 거 보면. 그래서. 선사, 율사, 경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선을 조금 더 많이 했던가, 경을 좀더 많이 봤던가, 율자를 조금 더 봤던가. 이런 데에 따라서, 저분은 율 쪽에도, 선 쪽에도, 이래가지고 선사, 율사, 강사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 근본 내용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치가 않기 때문에 서로 비박을 하는 거지. 같으면 비박할 이유가 없죠. 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법을 쓰고 있는데 누가 누굴 비방하겠어요?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명추회유에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 뒤에 보게 되면 율세염을 강세염을 선세염을 해가지고 표지 난리에 써놨잖아요. 보면은. 이 미심 장물자, 미심, 마음이 어리석음으로써, 어리석은 마음을 씀으로써 장물자, 중생이 되는 것, 중생이 되는 사람. 여기에서 장물할 때 물은 중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자는 사물도 되고, 또 번뇌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또 중생으로 또 봐야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물자도 자꾸 이 보다 이런 글자가 나오다 보면 이걸 어떻게 문장 구조상에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아지게 되더라고 보면. 그런데 이제 경을 한두 권 보고 깨작깨작 해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보거든 보면. 그래서 글자 한자를 이렇게 촥 해석하고 보는 거 보고 아 저건 알고 본다 모르고 보다 금방 표시가 나요. 아는 사람한테 금방 표시가 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명색이 이렇게 주눅이 드는데 아는 사람들은 금방 표시가 나요 보면. 그래서 견문을 조금 넓게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견문이 되게 좁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미심 장물자. 어리석은 마음을 씀으로 인하여서 장물자, 중생이 되는 사람은, 미혹한 마음으로 중생이 된 자는, 생사 지묵지견이야. 종이에 쓰인 글자견을 낼 뿐이다. 지묵, 지는 종이고, 묵은 저거죠, 뭐야, 검은 거, 글씨에, 글씨 보면은. 그러니까 종이와 그 뭐로 된 그 글씨에, 거기에 대한 견해만 낸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중생이 된 자는 종이에 쓰는 글자에게만 낼 뿐이다 그랬어요.